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남 김용만입니다. 자, 천 개의 글자로 천 개의 조형을 알아보자 라는 부제를 붙였어요. 천자문을 가지고 해서 쓰는 법을 나름대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해잠 하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삼수변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느낌을 주나, 그리고 간단하게 규칙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린잠우상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획이 많은 글자가 있고 획이 없는 자가 모여 있을 때 있어요. 이제 이런 거를 잘 조화롭게 맞춰 쓰는 게 이제 대가라는 소리를 듣겠죠. 고수가 되는 겁니다. 자, 필순도 좀잘 보시고요. 자, 지금 쓰는 스타일은 어떠한 뭐 제가 교재를 보고 따로 쓰는 게 아니고 활자를 보고 쓰는 거니까 제 스타일로 그 필법에 맞춰서 이렇게 쓰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배운 또 나름대로의 그 만들어 놓은 그런 법칙에 의해서 글씨를 써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 많이 복잡하죠? 자, 비늘은 물고기에만 있습니다. 자, 삼수변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 저렇게 했구나라고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도 복잡해지죠? 이 번체자로 쓰면은, 우리가 지금 활자체로 쓰면은, 이렇게 복잡해지죠. 그래서 모양을 바꾸는 이체자나 이런 자들을 많이 이 서예에서는 차용해서 씁니다. 근데 이제 이 서예에 대한 일반적인 어느 좀 지식이 조금 공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아, 이 글자가 틀리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는 거를 자주 보게 돼요. 자주. 그거는 이 기본적인 서예에 대한 그런 상식이 안 배웠기 때문에 몰라서 하는 소리다. 그냥 그 정도로 인식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반듯하게 써서 이런 게 예쁘고 잘쓴 것이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어떠한 뭐 기법을 크게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휘력이 아주 수려하고 변화가 무쌍하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요거는 이렇게 해도 이쪽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모양상. 네. 또 이렇게 네 자를 썼죠. 이제 복잡한 자가 이렇게 이쪽에서 좀 볼까요? 획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이럴 때그 보통 획이 적으면서 이렇게 이런 자들은 일단 태세로 그 형태 좀 이렇게 규모 면에서 조금 획도 더 굵고 좀 웅장하게 쓰는 게 좋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은 획에 비해서 어차피 크게
쓰게 되면 방만한 느낌이 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0연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보신 분들 이제 잘 아시겠죠? 한번더 할까요? 그래도 자,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맞게끔 하나 쓰죠. 그러면 여기서 수직을 탁 내려보세요. 그러면 이 공간의 두 배, 여기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공식적으로 외우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변과 방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앞쪽에 우리가 비늘릴 자가 나왔는데 비늘린의 물고기어가 앞에 나오는데요. 한자만 쓰면은 이건 이제 변으로 왔을 때 조형이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면서 중심을 이렇게 맞춰주죠. 그런데 자, 여기도 이거 두개 이렇게 해놨어요. 자, 이러면 이거는 먼저 나왔죠. 이 자는 우리가 보면 물 숫자예요. 물 수가 변으로 올땐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거는 형태는 변하지 않지만은 이 조금 모양은 아니 이제 글씨는 안 변하지만은 형태가 좀 변하죠. 자, 이쪽을 이렇게 해서 좀 날씬해지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오른쪽 선을 잘 맞춰서 점이 여러 가지 이것도 변화가 있어요. 찍는데 네 개를 찍으면 강조할게요. 이렇게 해서 점차 작아지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야 이제 이쪽에 그방 쪽에 들어가는 글자들이 좀 손쉽게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역시 이제 제가 자전을 앱 자전을 펴놓고서 살펴보는 방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기우자 같은 경우도요. 자, 이제 이걸 제가 이렇게 펴놓고 자, 이건 그냥 그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 끝에 보면은 한자로 변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한글로 쓰고 한자로 변환이 됩니다. 자, 우자를 이렇게 입력을 했죠. 그다음에 한자를 터치하게 되면은 여기 점 3개짜리 보이시죠?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은 쭉 이제 목록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킷 하고서 있죠, 모양이. 자, 이게 킷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검색 돋보기 모양 이렇게 터치를 하면은 아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맞는 나에게 내가 가장 내가 눈에 드는 모양을 집자를 해보세요. 집자까지 같이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놓고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죠. 저는 다 이렇게 지금 활자체로 이렇게 썼지만은 자, 그러면 요거 좀 부양순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좀 이게 독특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보통, 그, 왼쪽보다 오른쪽을 크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 고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을 오히려 작게 표시를 해놓은 걸볼 수가 있어요. 점도 변화를 심하게 줬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거는, 써놨을 때 어색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일반적으로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큰데,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게 세 자만 가지고 봐도, 이렇게 세 자만 가지고 봐도, 여기와는 사뭇 다른 반대적인 그런 조형을 띠고 있죠. 요거는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날개 상자도 한번 볼까요? 기두가 들어가니까, 상, 이렇게 해서,
자, 다시 이것도 점 3개짜리 이렇게 누르면은 쭉 글씨들이 나오죠. 바로 지금 자료 쪽에 있습니다. 한 자만 탁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나오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리죠. 자, 여기서는 보면은 자,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또. 오른쪽이 작고 왼쪽이 크고. 자, 이건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자, 이쪽에서도 자, 이것도 뭐 반드시 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삐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좀 삐쳐 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반대로 이러한 형태가 일로 들어왔다 치면은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겠죠. 그러면 이 글자의 안정성에서 균형성이 많이 깨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이렇게 쓰고 이거보다 크게 썼더라. 이렇게 크게 썼더라. 그러니까 훨씬 더 이쪽 무게, 여기서 그온 중심을 이쪽으로 크게 해서 무게 중심을 잡아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그 조금 고급 기법에 속해요. 이런 거를 그 순간순간 어떻게 변형을 시키고 이런 것까지는 잘알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교남 연서회 또 회원분들 또 그리고 일반 구독자분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뭐 취미로 하더라도 전문가처럼 취미로 하시는 분도 있고 진짜 글자 그대로 그냥 여가로 시간 날 때마다 아니 난좀 못해도 괜찮아 이러고 사시는 분도 있고 물론 욕심이 나면은 나중에는 뭐 달라지겠지만은 우선적으로 열의 형태를 취하고 있겠지만은 그래도 취미도 어느 정도 내가 수준이 올라가야지 즐기는 겁니다. 물론 엘리트 교육을 받기는 좀 여건상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이 점은 그냥 참고로 알고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다가 보면은 답답할 때 있죠. 잘안 풀린다. 빨리 늘었으면 좋겠는데 잘안 되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언제든지 교남연수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